생각. 너무 예쁘다. 핑크반짝이에요. 코로나로 유치원을 못 간 지 3일이 되어 갑니다. 내일도 유치원을 못 갑니다. 네, 기분이 어때요? 신나요. 네? 왜냐면 유치원 안 가니까. 너 유치원 재밌는 거 아니었니? 아니에요. 그래요? 아쿠아뮤즈도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고. 아휴. 나나 엄마 앞머리 자르니까 어때? 예뻐. 에? 진짜? 응. 옛날부터 앞머리 자른 게 더 예뻐. 아 그래? 근데 너는 왜 앞머리 길러? 길러가지고 이렇게 없어버리게. 근데 엄마만 있어? 어. 없으니까 반주. 난 반반으로 하려고 했는데 깐짝이 그리고 이거 이제 이건 반 다 된 거야? 그럼 이제 안 반짝이는 걸로만 하면 되겠네. 패턴이야? 응. 하얀. 와! 두 줄 남았다. 거의 역시 하오 맞았어. 와. 치얼스. 나 1등하게 해줘. 찍지 마. 내 품격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신경과 진료도 잊지 않으세요? 뇌경색 시술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 확실히 똘똘하시네. 아이 그런 말은요. 왕왕. 스케줄을 3-4일 간격으로 알려줘서 준비할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지금 1차는 서류 심사였고 2차는 저번에 가서 PT 발표해서 10팀을 다시 추렸고 이제 내일 가면 1박 2일로 진행을 해서 두 팀을 뽑는데요. 처음에는 원래 욕심이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부산까지 가는데 이왕이면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엄마 하루 자고 와야 돼. 거기서 이기는 데서 대회거든. 다니 기도해줘. 엄마 이기면 뭐 사온다고? 에르사 파이즈 너랑 같이 자자. 알겠어. 피스.
내일 싸움 안 난다고. 내일 거기서 열 수 있어요? 오늘 그 완전히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어, 어머. 아, 와, 대박이다. 어머. 천천히. 이거 만들었다고요? 네. 그래도 제가 볼고 간 걸 되게 좋아해요.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 하려고 유튜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쓸 수도 있으려나? 어떻게. 저거 써야지. 저 이거. 저녁 먹어야지 가거든. 다현이 아빠랑 할머니랑 저녁 먹고 있으면 거기로 갈게. 안녕하세요. 피부를 가장 잘 아는 피부과 의사가 만든 브랜드 주덕입니다. 치료를 하는 거는 의사의 몫이지만 실제로 집에서 하고 있는 스킨케어가 굉장히 그 피부의 건강에 많은 역할을 미치고 있고 저희가 진료실에서 하는 그 진료 행위를 넘어서 스킨케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처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하고 안전한 스킨케어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하에 브랜드를 만들겠다.